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톡방에 반영합니다. 저는 오늘 나왔던 새로운 경기 보조무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경위는 물림무기이고 여행자에게 선택받는 자라고 합니다. 그럼 퍼크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퍼크는 퀵도트SAS라고 하고 그 다음은 철갑탄이고 그리고 이 퍼크는 이 보조무기에 만 있어요. 여행자의 선물이라고 해요. 모여드는 빛 중적당 이 무기의 재장전 조작성 표적 회대기 증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크는 단축 액션 캐머리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 본질 퍼크는 모여드는 빛이라고 합니다. 이 무기로 결정타를 기록하면 모여드는 빛이 중청됩니다. 중추를 소모하며 중첩 개수에 따라 끈접 능력, 수류탄, 직업 능력,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아이고, 읽기가 진짜 어렵네요. 그럼 웨픈 스탯을 한번 확인해봅시다. 충격 49, 사거리 82, 안정성 68, 조작성 59, 제작선 속도 46이고 분당 발사 수는 300이고 탄창은 15개 있습니다. 히든 스탯도 있습니다. 조준 지번은 80, 소지품 크기 44, 확대 축소 12, 반동 방향은 85입니다.